안녕하세요. 의사출신 기자 도열 미진하는 약점입니다. 제가 현재 K-Hospital이라고 코리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스마트 의료 디지털 UD를 선도하다 그 현장에 와 있는데요. 요오니까 IT 기술이 워낙 뛰어난 의료기기들이 많이 선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그 중에 한 곳을 제가 들렸는데요. 바로 메디블록의 제품을 새로 나왔다 해서 제가 지금 현장에 와 있습니다. 우리 대표님 옆에 와 계신데요.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실까요? 안녕하세요. 메디블록의 대표 이은솔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메디블록 여러분, 블록체인 여러분 아시죠? 아주 그쪽을 의료 쪽에서 선도하는 기업인데 이번에 새로운 제품이 출시가 돼가지고 제가 관심 있게 봤는데 괜찮던데요? 어떤 제품인가? 두 가지죠? 네. 네. 저희 그 스마트 UD에 주제를 잡았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저희가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닥터 팔레트. 예. 1차 의원, 의원급을 대상으로 한 클라우드 EMR 솔루션이 닥터 팔레트를 이번에 출시를 하였습니다. 닥터 팔레트 사실 직접 봐야지 알겠는데 어떤 거냐면 그 환자의 그 뭐죠? 차트. 예. 진료 차트를 쓸 때, 대학, 큰 병원들은 이미 그 EMR 잘 돼 있는데, 우리 1차 의료기관 의사분들이 쓰기가 그런 적당한 EMR이 없었어요, 그동안. 그런데 지금, 메디블록에서 요, 쓰기에도 편하고 핸드폰에서도 작성할 수 있다면서요? 맞습니다. 네네. 그 이제는 사실 모바일 시대이고 환자가 이제 자신의 기록도 이제 자기가 의료기관에서 받아서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상급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들은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그런 것들이 되는데 아직 의원이나 병원급들은 그럴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오랜 시간 준비를 해가지고 환자용 앱하고도 잘 연동이 될 수 있고 다른 의료기관하고도 정보가 잘 연동될 수 있도록 이번에 준비해서 제품 출시했습니다. 요 영상 한번 따로 찍은 거 있지 않습니까? 그죠? 맞습니다. 그 영상을 여러분들 어떤 건지 제가 그 영상 같이 붙여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좀 참조해 주시고요. 또 나온 제품도 있다면서요? 예, 이거는 이제 기존에 원래 나와 있던 제품인 저희 메디패스. 원래 근데 이 메디패스가 기존에는 뭐 서울대병원, 세브란스, 삼성서울병원 이런 대형병원들만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. 예. 근데 대형병원에 다니는 환자들만 그런 좋은 서비스를 받게 하는 게 저희가 안타까워서 그건 아니고 사실은 모두를 위해서 제공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번에 닥터팔레트랑 그 메디패스 연동이 될 수 있도록 닥터 팔레트 출시함과 함께 메디패스가 거기 연동이 돼서 출시가 될 수 있도록 하였고요. 그리고 또 이제 메디패스가 지금까지는 조금 기능적인 측면, 병원 예약이나 아니면 실손보험 청구 이런 기능들을 위주로 제공했다라고 하면 이제 이번 달부터는 뭐 고객 관리라든지 의료 환자 건강 관리 측면의 솔루션도 함께 제공이 시작합니다. 와. 그래서 그 메디패스 같은 경우는 환자들이 되게 이제 진료 영수증을 챙기기도 힘든데 병원에 또 찾아가기도 거시기 하고 해서 직접 그 핸드폰에서 진료연수증도 확인해가지고 이 진료연수증은 실손보험회사에 바로 청구가 가능하도록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어진 제품인데
네, 뭐 제품인가요? 소프트웨어인가요? 소프트웨어인데요. 소프트웨어. 네. 네. 이것도 어떤 건지 한번 영상을 직접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앞으로 계속 이런 좀 신박한 제품, 소프트웨어를 계속 출시할 예정이신가요? 맞습니다. 지금 메디패스랑 이제 단서 팔레트가 아직 그래도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이상 지점에서는 네네. 조금 기능이 가야 될 길이 좀 멉니다.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계속 개선하고 또 사용자분들이 지금 많이 쓰고 계신 만큼 그 피드백을 받아서 더 좋은 제품 만들고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. 알겠습니다. 이상 K-Hospital 메디블럭 현장 부스에서 여러분들 인사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